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시간, 요쪽 라인을 쭉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요쪽에는 이제 유인균으로 발효청을 만들었습니다. 요렇게, 청을 만들어가지고, 합니다. 요 보니까 보리수. 이제 보리수가 되게 사실은, 보리수 열매가 달달하고 되게 맛있습니다. 근데 합천에 가면 보리수 엄청나게 많죠. 따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이렇게 뭐 그대로 산에 이렇게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리수청, 아로니아청, 그다음에 매실청, 포도청을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청 만들 때 설탕 얼만큼 넣습니까? 1:1. 그러니까 10kg 할 때 설탕 10kg 넣죠. 근데 여기는 대부분 다 청을 만들 때 설탕 5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넣어봤자 50%. 보통 한 40% 정도에서 청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50%나 40% 정도를 하게 되면 청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상하죠. 부패합니다. 왜 막 시커먼 곰팡이가 피고 뭐 난리가 나죠. 근데 여기는 그렇게 설탕 뭐 40% 50% 넣고도 멀쩡합니다 지금.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유인균, 발효종자균, 유인균을 거기에 넣었기 때문에 설탕을 적게 넣어도 얼마든지 이렇게 전혀 상하지 않으면서 아주 맛있는 그런 청이 됩니다. 자, 그거.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박정미 명장생께서 이제 만드신 건데. 제목이 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도 이제 박정민 명장생께서, 만드신 겁니다. 가지 장아찌, 그 다음에 양파 장아찌, 여기는 과일 장아찌입니다. 여기는 버섯 장아찌. 그래가지고, 장아찌 종류를, 요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요것도 유인균을 사용하게 되면, 요게 아삭아삭한 게 1년 내내 그대로입니다. 장아찌가. 원래 장아찌가 조금 있으면 문드러지잖아요. 근데 요 장아찌 만들 때 유인균만 넣으면 돼요. 그러면 그 아삭한 게 그대로, 유지가 된다. 요 양파 장아찌 되게 맛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밥 먹을 때 요거 한 통 제가 다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근데 가지 장아찌도 아주 특이한 것 같아요. 가지 가지고 이제 장아찌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과일 청, 과일 이제 과일 종류를 이렇게 해서 이제 청을 만들어 놨죠. 이건 박선아 선생님께서 이제 푸딩을 발효를 하셨네요. 그리고 또 식초까지 해가지고 아주 이쁘게 해놨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동충하초 발효 식초입니다. 자, 너무 멀어서 또 자, 이거는 이제 동충 하초를 발효를 해가지고 식초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동충하초를 발효를 해서 식초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많이 희석을 했죠. 그러면 이제 동충하초 발효 식초 음료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마다 이제 누구나 다 드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저도 목이 말라서 한잔하고 마치겠습니다. 되게 맛있고 좋습니다. 동충하초는 뭐 사람들이 이제 막 억수로 비싸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뭐 좀 극하다 뭐 이런 이제 말들을 많이 하는데 요즘은 이제 동충하초를 재배를 합니다. 인공적으로 이제 그 저 만들기 때문에 동충하초 굉장히 쌉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충하초 식초를 만들어 놓으면 좀 좋지 않을까. 동충하초가 만들고 나면 식초를 만들고 나면 복숭아 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복숭아 음료 맛이 나요. 복숭아처럼 되게 맛있습니다.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동충하초가 사람 몸에 좋다는 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제가 의사나 한의사관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터키 뭐 기관지 뭐 이런 쪽이 좋다라고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동충하초는 예로부터 뭐 그 효능 이제 이런 게 이제 뭐 거의 뭐 이렇게 증명이 되다시피 해온 아주 귀한 그런 약재인데 워낙 가격이 비싸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드실 수가 없었는데 요즘은 이제 재배가 되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 이렇게 발효 식초를 만들어가지고 집에서 음료로 얼마든지 이렇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좋은 게 아까 맛이 이 복숭아 맛처럼 너무 맛있습니다. 저는 요 하루에 여기 오면 한 5잔씩 6잔씩 막 먹고 그럽니다. 자, 오늘 동충하초 발효 음료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가 저쪽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